네, 팬더 재팬의 세계로 빠져들어 봅시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아주 그냥 추저 내리는데 어제부터 비가 이제 계속 내리는데 이게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그 뭔가 이 음울한 기운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감돌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 밖에 우리 여기서 뭐 볼 수는 없지만 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상하게 이 스튜디오 내부의 조명도 왠지 네. 좀 조도도 낮은 것 같고 아! 실제로 조명을 안 켜고 했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거 편집하려고 넣어야 되겠다. 지금 조명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조명을 새로 드렸잖아요. 그 전후 차이를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네. 계십니다. 확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생각도 못했네. 왜 칙칙한가 했다. 여러분들 뭐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날씨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리고... 오늘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온 직후에는 미세먼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 상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가 반가운 네. 정말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엔 네. 비 오면 참 싫어했었는데 요새는 비 오면 아이고 먼지 씻겨 나간다 네. 이러면서 좋죠. 네, 여러분들 날씨가 갠 직후에는 다들 야외 활동 즐겁게 하시고요. 네.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는 1팬의 세계에 빠져볼 겁니다. 지금 요새 팬더의 노선이 사실 여러분들 많은 팬더의 그 골수팬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불만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리액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행보가 좀 많았잖아요.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그 뒤가 확실치 않은. 그렇죠. 앞으로 뭐가 나올까 뭐 그렇죠. 이런 게 확실치 않은. 네. 불만과 불안. 네, 불만과 불안 딱 그거죠.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라인들과 그런 모델들이 전부 다 뭐 유야무야 네. 사라져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뭐 예전 스탠다드를 대체하는 뭐, 아프로와, 네, 디럭스를 대체하는 엘리트 그리고 이제 빈티지 오리지널. 모델들을 싹 없애버리고 10년 단위로 통합한 오리지널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흔히 되게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았던 그런 스페시픽 연도수가 들어간 그 모델들이 전부 다 커스텀샵으로 넘어가버린 이 상황에서 되게 뭔가 너무 팬더 유저들로서 잃은 게 많아진 이 상황에서 네. 그 아쉬움을 해결해 줄 만한 엄청난 2018년에 팬더가 가장 잘한 짓이라고 해도 될 만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인데요. 지금 요새 우리가 팬더의 그 불만과 불안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가격이란 말이죠. 네. 가격이 일단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좋아하던 그런 스펙들이 통합되거나 네, 바뀌어버리거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스펙을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런 상황이 그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50은 뜻이 뭐냐 이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1펜의 미펜 픽업을 박았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의 핵심적인 어떤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뭐냐 1펜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렴한 가격과 네. 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만듦새. 네, 만듦새 이 일본의 장인 정신과 그 고유의 어떤 그 꼼꼼함이 묻어나는 네, 장인 정신이 묻어나는 이 만듦새 이게 1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장 큰 특징은 사운드잖아요. 네. 그 사운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USA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 좋은 만듦새,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오리지널리티 있는 소리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그 팬더에게 요구하는 그 장점들이 여기에 집약된 게 아닌가라는 아,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목재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베이스도 안 씁니다. 안 씁니다. 네, 네. 이 하이브리드 라인은 무조건 애쉬 아니면 엘더 네, 그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이게 가격이 20% 할인 적용이 된 가격이 162만 4천 원에서 129만 9천 원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130만 원이면 아주 그렇죠? 저가네요. 이 가격이면 어떤 가격이냐? 맥펜에서 로드원보다 저렴한 가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는 아메리칸 빈티지 58 텔레캐스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오리지널 픽업 이 아메리칸 빈티지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 이 130만원의 이 가격이 아니면 그 위로는 실제로 USA로 가야 된다는 가야 거죠. 그러면 100만원대 후반이 됩니다. 네. 100, 뭐 190에서 200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인터벌이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50만원 이상 네, 차이가 나죠. 나게 된다면은 이 아메리칸 빈티지를 이렇게 싼 가격에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른 팬더 뭐 예를 들면 스콰이어에다가 박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그럼 또 뭔가 좀... 약간 또 그래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1편에 박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또 그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좋죠.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더 하이브리드는 이 가격대에서 정말 유례 없는 새로운 그런 포지셔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팬더에 대한 불만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5시간 연속으로 네,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할 건데요. 일단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50 텔레하고요. 그다음에 60 텔레입니다. 근데 여기 특징적인 건 이제 외관의 형태가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데 픽업은 동일하게 아메리칸 빈티지 58 텔레캐스터 픽업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2시간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할 건데 역시 50 스트랩과 60 스트랩으로 갑니다. 이거는 네. USA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둘 다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5060 넘어가는 게 픽업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스펙과 쉐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60으로 넘어갈 때 할인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6만원 6만원이 올라갑니다. 6만원 아 로즈우드? 예. 네. 6만원 올라가고요. 그리고 68 스트랫이 이제 139만 9천원으로 얘가 가장 비싼데 가장 비싸다고 해봐야 역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로드원보다 낮은 가격 가격이고 네, 140이고요. 이거는 10만원 올라갔네. 10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시간 오늘 저희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첫 시간에 리뷰해볼 기어는요.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50 텔레 129만 9천원 전장 98cm 아 그리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 5시간 모두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 네. 네, 두께는 44mm에 2mm 픽가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도합 46mm, 네. 12플랫 뒤뜰레 77mm. 바디에 애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되어 있고요. 좋네요. 네, 네 개 메이플 그리고 메이플 U쉐입 넥. 통넥. 네. 네, 그렇습니다. 머신 헤드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 머신 그리고 빈티지 너트. 스타일 락킹 이거 아시죠? 대쉬 락킹. 줄 꽂자마자 락킹 되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 줄을 꽂고 바짝 자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시간 모델을 제외하고 68 제외하고는 전부 다 스파게티 로고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 락킹. 너트너비는 42.5mm 본넛이고요. 지판공률 250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동그네요. 약간 동그래. 네. 그렇습니다. 프렛 수 21. 네. 전복.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입니다. 네, 픽업은 아메리칸 빈티지 58 텔레캐스터인데 이게 포 포지션이거든요. 네. 1번 브릿지 포지션부터 볼게요. 저기 브릿지 픽업입니다. 네, 1번이. 브릿지 네. 2번? 2번이 브릿지와 넥이 패럴렐 병렬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3번이 넥 픽업. 네, 4번이 넥과 브릿지 시리즈. 네. 이게 그러니까 4번이 제일 두통 조리. 네, 직렬로 연결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브릿지에서 넥을 픽업을 쓰려고 탁 치잖아요. 근데 이건 탁 치면은 둘 다 켜지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짜 넥 픽업을 쓰고 싶다면 타닥 하거나 아니면 네. 또도독 이렇게 네. 하거나 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탁 쳤다가 하나 빼는 게 제일 좋고. 네. 탁. 네. 이걸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걸 드드득 이건 좀 힘들 네. 거고요. 네. 폴리에스테르 바디 피니시에 4개는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넥감은 아주 좋습니다. 네. 질감이 네. 바디와 넥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는 제가 써 놨는데 가벼운 편인데요. 3.27 썼는데 전 18 썼고요. 2718. 10g도 차이 안 나네요. 네, 100g 차이 안 나죠. 90g 차이 나겠었습니다. 네, 짜잔.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3.32. 가장 일반적인 네. 너무 일반적으로 만들었다. 네, 3.32의 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쭉 모니터 해 볼게요. 자, 이게 팬더 트윈 리버브죠? 네, 아메리칸 이거. 빈티지 58 텔레캐스터 픽업 사운드입니다. 정갈하네요. 네, 뉴욕에 있는 스시맛집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네. 마샬 클린턴이고요. 힘도 있고 괜찮네.
팬더의 크런치 박스인데요. 이거 레드락스로 바꿔준답니다. 야, 좋죠? 굉장히 좋은 소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리인데 네, 근데 이게 레드락스 때문에 네, 밀리더라고요. 자, 딜레이 그 좀 마샬 일 마샬 진짜 앰프 게인입니다. 마샬 좀 게인을 더 넣어서 네 한 번 더 T9도 같이 밟을까요? 네 한 번 더 강한 게인 정도까지 오, 개인이 굿, 충분히 굿. 출력이 됩니다.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역시 그 미펜 그런 특유의 그 좀 뭐랄까 그 아메리칸을 들어보면은 그 좀 와일드하죠. 삐죽삐죽한 소리들 네. 있잖아요. 거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네. 이게 일본의 팬더 감성이 또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 미국의 어떤 사운드의 기조를 가지고 일본식으로 잘 버무려낸 느낌이 아주 좋네요. 이거는 뭐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팬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좀 미펜의 사운드의 그 뾰족뾰족함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깔끔한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속 편한 그런 사운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반주에 1mm 정도 차이인데 네. 굉장히 이 그립감이 좋아요. 그렇군요. 미제보다 훨씬 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늘겠죠. 네, 그렇겠죠. 손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겠죠. 네. 여성 락커분들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연주감이 편안한 네. 팬더. 네. 손이 좀 작아도 접근성이 좋겠네요. 네, 반주에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 클린. 신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네 아주 잘 묻어 나오는 팬더 소리네요. 이게 보통 우리 시연할 때보다 한 30% 정도 큰 볼륨으로 했는데도 네네네. 그리고 이게 반주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했는데도 듣기 좋아. 네. 귀 안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진짜 그 EQ가 EQ가 얌전해요. 확실히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팬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향 차이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큰 메리트는 129만 9천 원. 네, 취향이고 나발이고 일단 가격이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취향에 앞설 만한 가성비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 취향을 수정하시는 건 어떤가. 네, 그러니까 미팬 소리도 어떻게 맞춤 나겠죠. 아, 그럼요. 막 하이 네, 막 올리고 막 네, 나겠죠. 납니다. 네. 그렇겠죠. 이렇게 오늘 정말 팬더 2018년 역작 중에 역작 네, 하이브리드 50 텔레 사운드 들어봤고요. 저는 오히려 맘 편하게 정리까지 다 되어 있는 이 사운드가 얼마나 아 정말 참 좋은가. 네, 마음의 뭐, 평화가 찾아오는 소리네요. 예, 막 박인우 시그니처 팬더 텔레캐스터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막 들고 댕기고 정말 제가 전혀 부담 없이 네. 불만 없이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텔레였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뭐 인우 씨 세션 기타 말고 전 팬더 소리 나는 것 좀 쳐 주시면 안 돼. 이런 노래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뭐 주저 없이 네, 주저 없이 네. 선택할 수 있는. 또 급하게 기타를 준비해야 되는데 129만 9천 원이면 어떻게든 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300만 원짜리 사가야 되는 것도 네. 아니고.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이 아주 넥감도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기타리스트한테 참 뭐 할까? 복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줄 평 여기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네, 메이드 인 재팬.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약간 팬더 재팬 이러면 이제 일본이라는 그 포인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미국 살짝 더해서 이 일본과 미국의 이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왔었네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릴렉상품이라는 네. 리프트가 맥펜 그런 성향에 대해서 한번 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팬더 일미 이렇게 드리도록 팬더 일미 네 팬더의 자주 일미의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점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근데 막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시리즈가 다섯 개 돼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 조금 접근을 좀 약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점수였다면 네. 네 저는 뭐 일단 이 시리즈의 그 시작 자체가 좀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일단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애쉬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조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울렁증이 있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로즈우드랑 그렇죠. 다음 시간에 엘더 로즈우드로 가면은 네. 엘메르로 가면은 이제 아예 울렁증을 완벽하게 잡은 게 아닌가. 네. 잡았겠죠. 아, 이 사람도 잘 그렇습니다. 만드네. 야. 자, 다음 시간에 얼마만큼 미국물이 빠져 있을지 예. 네, 한번 또 60 텔레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굉장히 반가운 시리즈를 저희가 접하게 됐는데 앞으로 5시간 동안 굉장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울렁증 한 단계 더 빠진 네, 엘더와 로즈우드의 조합으로 60 텔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